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 웨일스 주총리는 전날 시드니 서부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끔찍한 범죄라고 일컬으며 주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10개월 된 여아와 3살과 6살의 남아 2명은 랄로파크 교회에서 발생한 가정 내 다중살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화재에서 구하려는 구조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화재 관련 부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입니다. 민스 총리는 아이들의 죽음이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a horrifying and senseless act that's quite rightly outraged the entire state. These children deserved a loving home with safety and security, and instead they're gone. And I can imagine the people of New South Wales feel enormous sorrow and deep sympathy with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this morning. 그는 이번 사건은 끔찍하고 무분별한 행위로 주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며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사랑스러운 집을 가질 자격이 있었던 아이들은 지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뉴사우스 웨일스주 주민들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깊은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뉴사우스 웨일스주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와 4명의 어린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